꼬박꼬박 돈을 챙겨가는 우리 돈독이 오르신 애플. 이 애플에 대해서 스마트하게, 그래도 열받지 않게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? 안녕하세요. B급TV의 브루스입니다.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, 아이폰 12,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죠. 곧 이제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됩니다. 아이폰 12에 대한 루머나 뭐 스펙들은 잘 정리된 부분이 많고 또 며칠만 있으면 정식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사실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애플 볼 때마다 진짜 괘씸한 것들이 좀 보여서. 얼마 전에 애플 워치 6, 애플워치 SE가 출시가 됐었죠. 애플의 괘씸함, 팀 쿡의 괘씸함,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좀 열이 받았었어요. 뭐냐면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에서 충전기를 뺐죠. 예. 이 충전 어댑터를 뺐어요, 애플이.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, 핑계가 뭐 환경을 위한대요. 이게 폐기 처분될 거라서 환경을 위해서 굳이 사람들이 잘안 쓰는 거 넣어주지 않겠다. 그건 그럴싸하죠.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 의도로 뺐다면 가격을 낮춰야지. 이 뺀만큼의 가격은 안 낮춰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, 애플워치에서 애플이 이걸 뺐다는 건 뭐냐면, 앞으로 애플 제품에서도 이걸 뺀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번에 보세요. 아이폰 12에서도 충전 어댑터 아마 빠질 겁니다. 한번 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씨 왜 뺐어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거든요. 그러려니. 자, 이런 충전기들,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원가 한 1, 2만 원 할걸요? 이런 거 빠지면서. 그렇다고 역시나 아이폰 12도 가격이 저렴해질 거냐? 절대 그렇지 않죠. 애플이 누굽니까? 팀 쿡이 누구예요?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이번에 특히 아이폰 12는 5G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마음껏 올릴 수 없으니까 조금만 올리거나 뭐 유지하면서 마진을 챙기는 방법 보겠습니까? 부속품을 빼는 거죠. 이런 거 빼는 거예요. 자, 이것만 빼면 다행이냐? 아마 이 이어폰, 늘 넣어주던 이어버드, 이거 뺄 겁니다, 아마. 이런 식으로 마진을 3만원, 4만원 더 챙겨요, 추가로. 그러면서 이렇게 마진을 챙겨가는,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, 팀 쿡은. 이게 무슨 환경을 생각한다고요? 뭔 예술인 말로. 개소리야! 너무하잖아요. 뭐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판단한다고. 가끔이라도 쓸 때가 있어요. 꼭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충전할 때도 이 어댑터가 아쉬울 때가 생깁니다.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아이폰 한 13, 14 가서는 이 라이트닝 잭도 없애고 다 그냥 포트 없애버리고 무선 충전으로만 할수 있게 해놓고 무선 충전기를 추가로 또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, 꼬박꼬박 돈을 챙겨가는 우리 돈독이 오르신 애플. 이 애플에 대해서 스마트하게, 그래도 열받지 않게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? 제가 대처하는 방법은 애플의 주식을 사는 거였습니다. 예, 애플의 주식을 사놓으면 이렇게 돈독 오른 애플이 뭐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상대적으로 열을 좀덜 받죠. 주주로서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낫습니다, 심리적으로. 그래서 애플 주식을 샀어요. 며칠 전에 밤에도. 이렇게 우리 주머니 속을 쪽쪽 뽑아가는, 빨아가는 애플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. 네.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